28년 동안 계획에만 머물렀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가 드디어 다음 달 발주됩니다.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연말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교통대란이 불가피해 종합대책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. 고병권 기자입니다. 총 연장 38.8km로 2028년 말 개통 예정인 대전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입니다. 평일 오전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중구의 태미 고개에도 트램이 지나게 됩니다. 이 구간은 트램이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가는 대신 지하에 땅을 뚫어 이동하게 됩니다. 전체 15개 공구 가운데 태미 고개와 서대전 6교가 포함된 12공구 등 5곳이 다음 달 우선 발주됩니다. 공사가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나머지 10곳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주에 나섭니다. 전체 사업비 1조 5,069억 원이 투입되는데 시는 지역 업체의 공사 지분 49% 이상 참여를 의무화했습니다. 45개 정거장의 정확한 위치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 42개는 각 방향 차로에 각각 여기 들어서고 도로가 좁은 3곳은 한 곳에서 양방향으로 탈 수 있습니다. 시는 연내 착공이 되면 짧게는 27개월, 길게는 42개월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 이 때문에 한밭대로의 차로를 확장하는 등 도심 곳곳 차량 정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 교통은 불편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도 교통은 불편할 텐데 우선 하여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하고요. 1996년 기본계획 승인 이후 28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대전 도시철도 2호선. 대전시는 착공 전인 오는 10월까지 공사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.